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릉을 대표하는 축구 더비 매치 강릉의 엘클라시코. 오늘은 강릉 단오제 축구 정기전이 열리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 영원한 우정, 아름다운 맛수. 강릉 지역의 연고전이자 고연전이라 불리는 제1고 대 중앙고, 중앙고 대 제1고의 불꽃 튀는 정면 승부. 자, 지금부터 그 열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강릉 축구의 양대 산맥인 두 학교의 정기전은 197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려 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원한 맞수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바로 오늘 펼쳐집니다. 강릉 축구의 역사를 이끌어온 농공부 축구팀에게. 네, 지금 경기 시작 30분 전인데 과연 이 긴장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과연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네, 경기 이제 30분 남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뛴다는 게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제 좀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결과를? 올해는 무조건 승리로 갖고 오고 싶습니다. 강릉 중앙고 화이팅! 네, 그럼 상대팀인 또 제1고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맞수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네. 저희가 여태까지 2주 동안 중앙고 분석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스코어? 3대 0입니다. 아, 본인의 뒤에는 네. 공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 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인 오후 4시. 양팀 선수들이 결의를 다지며 그라운드로 입장합니다. 관중석은 이미 경기 3시간 전부터 동문 응원단들로 가득한데요. 네, 저는 지금 중앙고 응원석에 와 있거든요. 한번 여기 응원을 오신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아, 오늘 또 즐거운 날이잖아요. 네.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당연히 강릉의 중심 명문고 강릉중앙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벌써 응원단 귀에 이미 눌려서 제1고는 아웃입니다. 오늘 강릉 단오 정기전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 어떠신지?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쁩니다. 예상 스코어? 2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릉 제1고 응원석에 와 있습니다. 아,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또 계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랑 선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정말 양쪽 팀 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경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제1고 파이팅! 아, 이게 서로가 윈윈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음으로써 축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서로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의 빅매치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한채 양보도 없는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지금 경기 시작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아, 이제 현장 열기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아직은 지금 중앙구가 조금 더 경기를 좀 정의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보다 보면 좀 더 다른 양상으로 치달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고로 정기전의 백미인 양팀 응원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를 선물합니다. 초반부터 뜨거운 열기로 그야말로 접전의 접전이 이어지는 전반전. 오늘 현재 골은 제1골에서 나왔습니다. 그라운드 위의 기쁨을 선수들과 함께 누리는 응원단. 오, 골 들어갔어요, 골! 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전반전 끝까지 투지를 불사르는 중앙고 선수들. 네, 지금 전반이 종료가 됐고요. 1-0으로 앞선 채로 지금 이제 휴식 시간이 갔겠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전. 전반전 당구가 처음에 밀리는 것 같았는데 아주 잘해가지고 한 골 넣어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전반전 저희가 두 골 넣고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뛸 선수들에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중앙 화이팅! 필승! 아자아자 두 골 넣자! 불막 같은 휴식 후 다시 찾아온 후반전. 자, 그리고 잠시 후 후반전 시작과 함께 중앙고에 찾아온 페널티킥. 천둥 같은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깔끔하게 성공. 중앙고에서 비토록 기다렸던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좋죠, 좋아. 너무 좋죠, 따봉. 후반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겨요, 이겨. 걱정하지 마세요. 중앙고의 상승세 저지에 나서며 다시 전력 질주하는 제1고. 바로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 다시 한번 승기를 잡으며 제1고가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오늘은 5천만 관객, 누가 봐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기. 하지만 잠시 후 중앙고에서 그림 같은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고교 축구를 대표하는 라이벌과 함께 이곳은 K리그를 넘어 마치 월드컵 우승을 한 듯한 함성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후반 23분, 제1골에서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몰아 분위기는 거의 우승을 결정 짓는 세기골 느낌인데요. 네, 지금 방금까지 2-2였다가 지금 3-2가 됐거든요. 전반을 1-0으로 가는 제1골이 앞선 채로 끝났는데 후반전에는 지금 무려 네 골이 터지는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난타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양 팀 응원선 계속해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가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경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로 제1고는 역대 단호 정기전 34전 11승 15무 8패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방금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네, 3-2로 강릉 제1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한 팀이 앞서가며 한 팀이 쫓아오는 형국이었는데요. 정말 다들 모든 선수들 그리고 감독 그리고 선수의 가족들 그리고 응원한 모든 분들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승리팀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소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선수들은 지금 이 오늘 경기를 계기로 조금 더 자신이 꿈꾸는 선수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상대 중앙고 선수들도 오늘 정말 날씨 더운데 최선을 다해줘서 멋진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 잘 유지하면서 해마다 더 멋진 경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수들이 되길 바랍니다. 밝고 따뜻한 조명 아래 아기자기한 물건들 그리고 갓 구워낸 맛 좋은 붕어빵까지 정말 맛있겠는데요. 차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 카페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도 하고 뜨개질도 배우고 심리상담까지? 도대체 여긴 어딘가요?
단순히 디저트만 먹으러 오는 게 드시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동네 사랑방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후평동 수많은 카페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밝고 편안한 분위기가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유 중 하나, 바로 붕어빵입니다. 겨울에만 먹을 수 있었던 붕어빵을 사시사철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색 메뉴들이 많은데요. 초코, 슈크림은 물론이고요. 피자, 불고기까지 들어간 붕어빵이라네요. 불고기 붕어빵 가장자리도 맛이 있어요. 불고기를 잘게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양념해서 넣어서 네, 이렇게 하고 저희 붕어빵 반죽에다가 넣어서 만들어봤거든요. 제일 비싸긴 한데 잘 나가요.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메뉴들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저기 붕어빵과 관련된 소품들도 단골 손님들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많은 붕어빵.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붕어빵으로 카페는 온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노점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뭔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상담사니까 아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붕어빵을 팔면 그러면 노점은 그냥 만남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공간에서는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던 이윤정 사장님. 3년 동안 미술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도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와 힘을 전했습니다. 얘기 안 나눠보면 모르는데요. 이렇게 몇 마디라도 조심스럽게 얘기 나눠보고 인사라도 해보면 되게 뭐랄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 정도 힘든 거 가지고 상담실에 가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가볍게 편안하게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이랑 딱 그런 것들이 딱 접목이 딱 만나는 곳? 커피 한 잔 하러 왔다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칠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둥근 원 안에 그려보는 나의 마음. 어떤 색을 고르는지 어떻게 칠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보이는데요.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괜히 긴장되지만 카페에서 친구와 얘기하듯 말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편안함, 행복함 그런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미술 심리 치료라는 것도 약간 흥미롭기도 하고 상담사 선생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만 원으로 생겨서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건 타로 카드 아닌가요? 카페에서 타로도 타로를 보는 게 아니라 타로 보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데요. 이분들은 미술, 음악 같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심리치료사 분들. 타로를 통해 조금 더 쉽고 가볍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합니다. 예술 심리 치료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종종 교실 대신 카페에서 수업을 합니다. 일반 카페처럼 음료수를 마시면 공간 대여료 없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상담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오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편하게 얘기해볼까? 그런 마음 갖고 이제 오실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는 우선 카페고 차를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자연스럽게 하니까
되게 깊은 얘기인데 또 편하게 잘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카페 한편에 마련된 소품 판매대, 동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인형, 수세미, 열쇠고리가 전시돼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재주 좋은 선생님이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뜨개질을 알려줍니다. 시원하게 커피 한잔 마시며 배우는 코바늘 뜨기. 정해진 시간에 카페로 오시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뜨개질도 배우고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여름에 그냥 뭐 핸드폰이랑 뭐 지갑만 간단히 넣을 수 있는 가방이요. 크지 않고 딱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들고 갈 수 있는 가벼운 가방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보니까 만약에 이런 데가 있으면 조금 그 공간 대여료 같은 것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뭔가를 모임 하려고 하면. 근데 여기는 일단 사장님이 그냥 무료로 해주시니까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친하게 다가갈 수 있고 굉장히 그 저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붕어빵도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 메뉴판 옆에 귀엽게 그려진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메뉴를 고르다가도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데요. 설마 이것도 손님들의 솜씨는 아니겠죠? 제가 저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매일 오지? 네. 매일 와요. 완전 단골 손님이네. 네, 매일 오는 동네 주민이고 이 카페를 사랑하는 단골 손님이에요. 학교와 집으로 가며 수시로 들린다는 민채양. 자신이 직접 만든 캐릭터라는데요. 붕어빵을 좋아하는 고양이라고 하네요.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닐 텐데 거침없이 한 번에 잘도 그리네요. 멋진 작품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저는 뭔가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해서요.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를 한번 그려봤어요. 붕어빵 들어간 거지? 네. 그치? 야, 고양이랑 붕어빵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협력하고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여기 수평동에도 춘천에도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그런 공간, 사람들이 쉬고 가고 치유받고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목표. 따뜻한 붕어빵 하나로 나누는 작은 위로. 내 이야기를 누군가 공감해주고 사람과 사람이 모여 소통하는 곳. 사계절 내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붕어빵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 이곳은 사장님의 부드럽고 푸근한 마음이 담긴 우리 동네 사랑방입니다. 옛날에는 용강동이라고 이 시장 자체가 참 컸어, 규모가. 지금 당장 제 주변에도 저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식의 변화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많이 알려져야 하지만. 상권이 죽어 있는 거는 저희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그 대신 또 월세나 이런 부분 고정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서부시장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정감 있는 곳으로 제가 지금 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오고 가던 손님이 가득하던 곳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서부시장. 이런 서부시장의 변화의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재생사업 후 1년.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서부시장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말해주듯 낡은 외관과 다르게 건물 내부 2층은 그 세월을 비껴나간 듯 싶은데요. 젊은 사람들의 감성에 걸맞은 요즘 말로 핫한 공간. 이곳을 전초기지 삼아 서부시장의 새 모습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좀 쇠퇴하던 서부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라는 움직임으로 강릉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공간이 좋아서 이 공간 자체가 되게 흥미로워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정도 관심에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생기니까 건물 외관은 조금 낡고 노후해도 이 안에 있는 매력이 상당하다면 이곳을 찾아주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서부시장 인근으로 해서 새로운 가게들이 오픈되면서 이쪽으로 발길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그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이곳은 최근에 서부시장에 둥지를 튼 애견 동반이 가능한 브런치 카페입니다. 서울에서 이주한 젊은 커플이 알콩달콩 운영하는 곳이죠. 이곳의 메뉴들은 다른 가게보다 좀 특별합니다. 바로 강릉에서 나는 특산품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바로 앞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 단골이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50년 만에 서부시장에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관심 가져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여기 메뉴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즉흥적으로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죽어있는 상권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젊은 사장님들도 있지만 서부시장에 오랜 시간 터를 잡은 터줏대감 같은 분도 있습니다. 북적북적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부시장의 흥망성쇠를 전부 지켜본 사장님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한 13년도 됐어요. 서부시장 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휴대폰에도 내가 삶의 현장이라고 써놨는데 이제는 좀 재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좋은데 이게 조금 자꾸 침체가 내려가니까 옛날 처음에 내가 그거 왔을 때는 내가 시장을 여기를 자주 다니던 사람인데도 뭔가 어색했거든. 근데 이제 좀 나아지면서 좀 밝아졌다가 많이 줄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런지는 아직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서부시장 안에 자리 잡은 한 공방.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만든 작품들 외에도 강릉의 가치를 담은 일러스트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방의 주인인 임현경 대표 역시 강릉이 좋아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했다는데 많은 장소 중에서도 왜 서부시장을 선택했을까요?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시장을 굉장히 좋아했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되게 굉장히 좋아를 했는데 이 서부시장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 서부시장에서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랑 연결이 되면서 서부시장을 두드리게 된 거죠. 서부시장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고 젊은 세대들이 없다 보니 좀 되게 궁금해하시고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되게 정감 있는 곳으로 제가 지금 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야시장도 열고요. 강릉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축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부시장을 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를 지켜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를 기대하세요. 그냥 공간이 완성이 되면 그날부터 갑자기 사람이 북적거릴 것 같고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 좀 해주면은 우리가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그만큼
손님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데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 노력은 해줬는데 우리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서부시장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애쓸수록 지켜보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건 비단 최종희 사장님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순 없습니다. 손님이 없다면 사람들이 서부시장으로 오도록 만들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서부시장에 모인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강릉 기반으로 활동하는 뮤지션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재즈 뮤지션 분들, 그런 분들이 내려오셔서 이제 저희 가게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잘 될까? 라는 생각이 엄청 많아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공연을 할 거다라고 그냥 SNS에만 올렸는데 만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놀랐고 아 정말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있었구나. 문화생활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도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이사 오자마자 그 다음날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된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서부시장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함께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행사가 있을 땐 참여하고요. 지역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지는 곳이 저에게는 서부시장인 것 같습니다. 강릉이 좋아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 강릉에서 나고 자란 사람. 각자 갖고 있는 배경은 다르지만 우연처럼 서부시장에서 만나 서로 인연을 맺으면서 서부시장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마음은 모두 같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강아지들이랑 같이 맛있게 밥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거를 나중에 되게 크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놀라운 질문이 이 CCC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강릉에 다녀갔으면 그리고 또 없어졌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CCC를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서부시장 말고도 뭐 강릉의 동부시장도 예전의 그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예시가 돼서 또 다른 시장들도 같이 살아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끼리끼리 만나듯이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강릉을, 서부시장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무언가를 돈,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함, 그 가치를 조금 더 저는 담고 싶습니다. 서부시장을 바꾸기 위한 마라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한 발짝씩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북적이는 서부시장을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더 어여뻐질 서부시장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화창한 여름날, 춘천시청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흔이 넘어 한국을 다시 찾은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70여 년 만에 발걸음한 이들을 향해 존경과 찬사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타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고마운 영웅들. 17살에 저희 나라에 와서 전투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어르신의 특별했던 춘천에서의 하루를 전합니다. 부산과 가평을 거쳐 도착한 춘천. 두 분 다 굉장히 열려오셨는데 굉장히 먼 나라인 대한민국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건강하시기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የደመቀ አቀባበል በጣም እናመሰግናለን፣ እንወዳቸዋለን። እበይ행사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대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통역을 맡은 라헬의 외할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고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 라헬은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유학 중입니다. 아마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는 참전용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세 황제가 춘천에 오셔서 제가 그 지금 기념탑이 있는 그 근방 길에 서 가지고 그 이렇게 손을 흔든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아길레나 혹시 연세가 좀 되시나요? 내년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와 춘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 오는 10월 육동안 시장에 에티오피아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에는 참전용사와 그 후손이 모여 사는 한국 마을이 조성돼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6학년이라 쓰는 것도 정말 사랑합니다. 1951년 5월 부산항에 도착한 에티오피아의 1차 파병단. 에티오피아는 한국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제국의 황제는 유엔의 파병 요청에 따라 황실 근위대인 강류대대를 네 차례에 걸쳐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그렇게 1956년까지 약 6천여 명이 참전했고 화천, 양구, 철원 등지에서 싸우며 120여 명이 전사했지만 강류대대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 수호를 위해 타국에 왔던 스물 남짓 청년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면식 없는 파국의 국민들을 생명 바쳐 지켜낸 에티오피아 용사들. 이제는 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용기와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를. 한국을 찾아와 다시 만난 그날의 장면들. 2차 파병에 참전했던 비라투 어르신은 전시관의 사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70여 년이 지났어도 생생한 17살의 기억. 21살에 3차 파병을 왔던 이그조 어르신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용맹했던 나의 젊은 날을 기록하고 있는 참전 기념관을 뒤로하고 이제는 현재 춘천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춘천 시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케이블카를 찾았는데요. 폐허와 같았던 전쟁터가 이렇게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 변했다니 놀라움과 기쁨의 감정이 함께 밀려듭니다. 여기 오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랬어. 잊을 수가 없으시대. 할아버지들도 제가 옆에서 통역도 해드리고 우리 삼녀 딸 같다 막 이러시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 있었으면 이런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하늘에서 보고는 계시겠지? 할아버지들 모시는 것처럼 할아버지들을 모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የ코리아 መንግስት ስላሳየን በጣም እናመሰግናለን። እናንተም በትብብራችሁ በጣም እናመሰግናለን። እግዚአብሔር ኮሪያን ሰላምና ጤና ይስጥልን።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내가 지킨 땅. 15년째 참전용사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하옥선 지부장의 소감도 남다른데요. 52년, 53년도에 참전했던 분들인데 정말 춘천을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셔요. 왜냐면 기억을 처음에 배를 타고 부산을 오셨고 부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춘천을 오셨고 또 하일레 셀레시 황제가 다녀가신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오고 싶은 곳이 춘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시고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는 이런 거를 보려고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우리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볼 때 어, 우리가 정말 이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제 72분 남으셨거든요. 잘 지켜드려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쟁으로 맺었던 인연은 오늘날 문화를 통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원두를 수입하며 수차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는 춘천의 한 카페 사장님. 김지용 사장이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춘천의 커피는 곧 역사의 선물이니까요. 춘천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에티오피아 연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 지금 늘어날 것 같고 그 외에 비즈니스 외에 문화교류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가워하고 환영해주는 춘천 시민들. 이래서 형제 나라인가 봅니다. 춘천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1968년 직접 춘천을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하일레 셀라시 에티오피아 누구사나 게스트 이는 보타 아스카프타 릴란 들리게스타는 무슨 황실 근위대였던 두 어르신이 직접 모셨던 황제의 발자취들. 참전 기념탑과 이 향나무에는 에티오피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셀라시의 황제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먼 타국에서 황제를 기리며 자신들의 영광도 되새겨봅니다. 코리아 መንግስት ለኛ ያደረገልንን የሚያደርግልንን ስጦታ የሚያኖረንን ኑሮ ሁሉ እናስተላልፋለን። ምንም ታሪክ የማይረሳ ነገር ነው የምናስተላልፈው። ኮሪያ ታሪካዊ አገር ናት። የኮሪያ ህዝብም ታሪካዊ ነው። ይሄ ሳሴ ኤትዮጵያ에서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잘 기념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역사를 전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게 참 너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와 한국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영웅들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관심으로 전해질 수 있겠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초록빛 빗소리가 여름의 운치를 더하는 날. 이런 날이면 감성을 달래주는 향긋한 커피 내음과 따스한 온기가 간절해지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LP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네. 아 그냥 노래 귀로 듣는 거랑 여기 이제 이런 스피커로 듣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이곳의 LP 레코드 선율에선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레코드가 천천히 돌아가면 감미로운 멜로디와 커피향이 어우러지는 곳.
비 내리는 여름날 향긋한 커피향과 LP 선율을 만날 수 있는 부부의 카페로 함께 가봅니다. 빗소리가 반가운 이 카페엔 수많은 LP 앨범들 사이에서 특별한 보물을 발견해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비 내리는 오늘 딱 맞는 음악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송골매 빗물입니다. 카페 안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찰 때 안에의 커피 향도 은은하게 감돌죠. 기쁠 때 행복을, 슬플 땐 가만히 위로를 건넨다는 점에서 음악과 커피는 닮은 꼴인데요. 이 카페의 마스코트 강아지 방이와 그리고 저까지 비 오는 날 매력에 흠뻑 빠지게 만든 이곳. 부부도 이 공간이 주는 매력에 빠져 무작정 횡성으로 귀촌하게 됐죠. 저희는 뭐 퇴직하고 네. 노후를 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네. 집이 너무 예뻐서 네. 집에 홀딱 반해가지고 얼떨결에 내려왔습니다. 아, 원래 그러면 강원도 여기 횡성에 사시던 분들이 아니신가 봐요? 네, 저희는 연고도 여기 없고요. 네네. 그냥 집만 보고 내려왔어요. 젊은 시절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접고 한적한 횡성으로 귀촌한 부부. 이곳에서도 아내의 커피 사랑은 여전한데요. 커피 교육과 더불어 귀촌 생활의 여유까지 즐기고 있죠. 학창시절부터 들으면서 모아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이게 결혼하시기 전에 그때야 뭐 총각이시고 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번 돈 뭐 레코드판 10장, 20장 사도 괜찮았을 텐데 약간 결혼하시고 나서는 이거 사면 조금 눈치...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모으는데 저기 안 싸웠느냐. 근데 저희는 이거 갖고 다퉈본 적은 없고요. 뭐 다른 취미가 있지 않으니까 또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러니까 크게 이거 갖고 다퉈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많은지는 여기 내려와서 알았어요. 가수 김민기의 오래된 앨범송 노래 친구처럼 초등학교 동창에서 부부로 연을 맺은 두 사람. 함께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면서 오랜 시간 가장 든든한 내 편으로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됐죠. 남편이 모은 2만 장의 LP와 그녀의 커피 실력이 어우러져 수많은 단골 손님들이 이 카페를 찾고 있는데요. 음악이 좋았던 남편이 오디오 자작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은 LP가 카페 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 또는 뭐 트랜지스터이잖아요. 네, 네. 그 이전 세대, 네. 에디슨이 처음 발명했던 전자 소재죠. 인공관 오디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음악의 진심인 이 공간이 알려지면서 어느덧 이곳은 횡성의 작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신세대 노래보다 조금 오래된 옛날 노래들 들으면서 이제 바깥의 풍경 보니까 너무 이게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커피 맛도 좋고. 여유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린 부부.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는 손님들만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방문한 손님들의 최애 음악이 모여 이들 부부 앨범의 플레이리스트가 됐죠. 앞에 놓인 음반들이 손님들이 골라놓고 가는 음반들이에요. 모든 분들이 직접 네. LP를 볼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손으로 다 만져볼 수 있고 선곡할 수 있고 그래서 골라주시면은 들려드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어디를 가도 오시는 분이 직접 LP를 만져볼 수 있는 곳은 그리 흔치 않은 것일 것입니다. 손님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음악 선곡으로 때 묻은 LP 앨범의 흔적들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전 세계가 사랑한 레전드 음악까지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데 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나 많은 LP를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줄 수밖에요.
요즘엔 LP 앨범 자켓을 인테리어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고를 수가 없네. 근데 요거 딱 뽑아달라고 튀어나와 있네. 명반. 이 카페에 머무는 시간 동안 보물 같은 음반을 찾는 여정이 펼쳐지는 셈인데요. 제가 사실은 LP를 뭐 누가 틀어주신 거는 들어봤지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틀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 예, 가능합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그래,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냥 하면 돼요? 예, 예. 올려놨어요. 뭐, 예. 또 근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쫙 이렇게 빼가지고. 아, 일단 여기서 예. LP는 예. 이렇게 만지면은 지문이 아, 아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손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라벨을 만지고 이렇게 손. 아. 판에는 이 소리꼬리는 아. 시간이 지나도 명곡은 변치 않는다 했던가요? 그때 낭만과 추억 그대로. 아, 낭만 있네. 낭만 있네. 손님이 골라주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유행가나 음악이라는 게 그 고때고때 따라서 듣는 게 느낌이 들리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부부 역시 공통의 추억과 감정을 음악으로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김직원님이 아내분을 위해 선곡하신 노래. I You Man. 나는 당신의 남자. If you wanna love,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남자가 여자분을 유혹하는 이런 장면이나 이럴 때 예, 그럴 때 많이 쓰여요. 옛날에 많이 쓰였어요. 나한테만 쓰는 거지? 아내의 최애곡 가수 노사연이 부른 만남처럼 부부의 소중한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소중한 바람의 결과죠.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만났던 어린 꼬마 둘은 어느새 애틋한 인연이 되어 소중한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친구끼리 결혼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굳이 그 대화를 할 때 시대적인 거 많잖아요. 그땐 그랬어 뭐 이런 거. 그럴 때 막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 좋아 LP를 모으고 향긋한 커피의 매력에 빠진 부부. 인생 후반전을 좋아하는 일로 채워가며 많은 이들과 낭만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커피와 음악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향기롭게 채워가길 응원합니다.